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연비가 좋은 디젤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대우의 라스트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0년식으로 약 12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던 차량인데요.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성능 기록부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차량은 무사고의 단순 교환만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상태인지 하부 점검을 통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라세티 차량 뒤편에 서 있는데요.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열에 의한 변색만 이루어진 상태고요. 양호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 코일 스프링 등 각종 현가 장치에도 부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반대편 역시 부식 이루어지지 않고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는데요. 8mm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됩니다. 해당 타이어 네, 5.25로 약 60~70%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쪽 보시면 언더코팅이 두껍게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어떠한 부식도 이루어지지 않은 깔끔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누유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지에서는 엔진 오일 팬 쪽에 미세 누유가 체크가 되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션 쪽도 한번 봐볼게요. 네, 미션 쪽 보시면 미션 쪽에도 미세 누유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 등속 조인트가 보이는데요. 등속 조인트가 훼손이 되거나 터지게 되면 안에서 구리수가 유출이 되는데 네, 구리수 유출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볼 조인트나 타이로드 엔드 역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대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반대쪽 역시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전혀 없고요. 볼 조인트, 타이로드 엔드 모두 튼튼하고 유격 이탈 없이 아주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바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바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5.67로 약 60~70% 트레드 남았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도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편도 보실게요. 네, 반대편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연식 대비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훌륭했던 차량이었습니다. 타이어 얼라이먼트 역시 상태가 좋았는데요. 해당 차량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비대면으로도 차량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고장 코드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번이 50 이내에서 안정된 일직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미션 코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시동을 끄고 엔진룸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엔진룸 깨끗하게 청소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엔진 오일 수치 먼저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 네, 1.1%로 엔진 오일은 차량 인수하신 후 바로 교체하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냉각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냉각수도 새로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브레이크 오일이고요. 브레이크 오일은 적정 수치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엔진 오일 교체와 냉각수 보충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옵션 체크에 앞서서 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로 확인이 되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옵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블랙박스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내비게이션, 또 후방 카메라도 빠르고 선명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면 열선도 일렬의 열선 시트가 잘 되어 있고요. 아주 따뜻하게 불이 잘 들어오네요. 네,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썬루프 역시 버벅거림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연식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부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시트도 보시다시피 어떤 눈에 띄는 데미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전좌석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새하얀 화이트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본네트 쪽 수월 마크나 스톤 칩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역시 백화 영상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휠 보시면 약간 주저앉은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 차주분께서 타이어 교체 후 정상 출고하기로 약속했던 차량입니다. 도어 쪽 보시겠습니다. 도어 쪽에 눈에 띄는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쪽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에 리터치 약간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뒷타이어 휠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뒤쪽 가서 볼게요. 예, 뒤쪽 역시 이렇다 할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석 쪽도 보면 네, 눈에 띄는 스크래치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라세티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연식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관리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또 합리적인 가격 역시 메리트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